TV나 유튜브에 엄청나게 나와서 전국민이 알고 있는 부산식 물 없는 떡볶이를 내 스타일대로 만들어볼게. 시작! 먼저 끓는 물 위에 팬을 올린 다음 껍질 벗긴 물을 채썰어서 올려줄 거야. 그리고 어제 만들어서 하루 숙성시켜놨던 양념장도 부어줘. 제일 중요한 양념장 레시피를 알려줘야지. 물엿, 고운 고춧가루, 진간장, 설탕, 다시다, 고추장, 맛소금, 미원을 넣고 잘 섞어주면 된단다. 양념장을 저어가며 천천히 끓여주면 무에서 물이 나올 거야. 이제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말랑말랑해진 떡과 어묵을 넣어준 다음 약불로 끓여줄 거야. 마지막으로 대파 뿌려주면 부산식 무떡볶이 끝. 이거 맛있긴 한데 남은 무 때문에 뒷정리하기 참 귀찮겠는데. 그럴 때는 블루벤트 무무 플러스 음식물 처리기에 다 때려 넣어주면 된단다. 근데 왜 아까 넣은 무 껍질은 그대로 있는 거야? AI 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금밖에 안 차면 전기세 절약을 위해 보관 모드로 전환되고 어느 정도 차면 자동으로 돌아간단다. 시간까지 알려주다니 이 녀석 생각보다 똑똑한데? 아, 그리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음식물 처리를 깜빡 잊고 외출했을 때 밖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단다. 기억력이 안 좋은 형한테 완전 딱이겠는데? 내가 왜 기억력이 안 좋니? 그럼 결혼기념일이 언젠지 기억하시나요? 아, 이런 식의 암살 시도는 곤란해. 뚝딱.